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예요. 오늘은 다시 복각되어 돌아온 매사냥꾼의 추천 특성들을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아무리 설명해봤자 앞에는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특성 설명 같은 거 죄다 스킵하고 추천 특성들을 알아볼 거야. 일단 이 매사냥꾼은 이번 시즌 돌아온 리바이어던에서 얻을 수 있고 풍요의 열쇠와 풍요의 상자로 파밍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이 영상을 확인하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작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공명 무기를 5개만 완료해서 패턴을 등록하면 왕좌 3개 있는 무기 제작으로 만들 수도 있지 파밍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얻는 법은 알았으니 바로 PVE 추천 특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풀보호에 도탄탄약, 무법자에 광폭, 걸작사거리로 맞추려고 할 겁니다. 1, 2번 특성인 탄창탄약 그리고 걸작은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 꼭 저와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거리 덕후라서 무조건 사거리를 챙겨야 하거든. 탄창탄약은 사거리를 올려주는 것에서 취향 거꾸르세요. 경량탄창, 철갑탄, 대구경, 도탄탄약이 모두 사거리를 똑같이 올려줍니다. 3, 4번 특성은 무법자의 광폭을 했지만 광란도 좋습니다. 알다시피 광폭은 올라운드, 광란은 저중 난이도 정도에 좋아요. 광폭을 붙일 거라면 3번의 3중 사격도 좋은 특성이긴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별로 추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바로 PVP 추천 특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PVP에서 핸드캐논은 사거리를 꼭 챙겨야 해요. 사거리를 챙기면 상당히 이점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풀보호에 도탄탄약, 스냅샷 조준격, 사거리 확보장치, 걸작 사거리로 할 텐데 PVE에서와 똑같이 총열, 탄창탄약, 걸장 등은 취향껏 즐기시고 그래도 웬만하면 사거리를 풀로 땡기도록 합시다. 세 번째 특성은 공중샷을 많이 활용한다면 공습도 좋겠지만 그냥 스냅샷하고 사거리 확보장치를 고르는 게 제일 베스트니 그렇게 맞추도록 해보세요. 이게 체감에 따라 다르지만 세 번째에 폭풍의 눈을 넣는 사람도 있고 초탄 사격도 좋은 특성이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특성은 취향껏 잘 고르도록 합시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른 무기들도 알고 싶으면 무기 이름 댓글 다는 거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말라고. 바이바이.